하나씩. 빙탕으로 가. 감사합니다. 네. 꽈리형이 좋대. 꽈리형. 어, 맛있다. 또 토마토 맛있다고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맛있지. 맛있네요. 이게 이렇게 차갑게 먹어. 여름에 시원하게. 어떤 것도 안 넣었어요. 이거 꽉 채우는 거 어떠세요? 시원하죠? 되게 차가워. 왜 쉬어요? 아니 아니 이거 시원해 봐. 시원하게 해서 먹는 거. 응. 매니저님, 매니저님. 지영이 좋대. 식성이 같아서. 그 준비 잘 되고 계세요? 네. 한번 들려줘봐요. 어? 고기요? 드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아, 들려주세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전주 괜찮죠? 아. 잠깐 스톱. 왜? 왜 아우 그래? 너무 좋아. 왜 아우? 아, 저 너무 좋아요. 나 아, 이게 괜찮아요? 탄원 씨가 한다고 해서 기대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기대가... 트렌디한 요즘 트롯 말고 응. 약간 그 애환도 있고 약간 트롯, 약간 클래식한 트롯. 시길 바랬는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넘어올 때에 그때 밀레니엄? 밀레니엄? 딱 밀레니엄이라고 아, 지금이 아니고 너무 그렇게 이미 나와서 딱 초반 딱 몇 초만 거. 들어와 네. 바로 그러면 또 여기 있어 소장님 난 여기 부분 좋아 이제 진지하다. 아, 네. 딱따라 어때요? 어때? 실장님 얘기예요? 실장님.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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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담겼다. 그래서 부를 때도 좀 더 감정이입도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많이 와닿는 듯한 좀 느낌도 들고. 그러면 녹음을 해볼까요? 응, 한번 하고 네. 하는 동안 그러면 식사 안 하셨죠? 네. 그럼 간단하게 라면 좋아하신다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야, 맞어. 선배님 또 끓여주시면 또. 최고의 라면이라 그랬어, 언니가. 내가 민석 씨랑 군위에 가는 동안 상주에 간 적 있어요. 아, 설마. 나 봤는데. 그 유명한 이거지 짬뽕집. 아, 이거. 늦가을에 나오는 배추를 가지고 겉에를 가지고 말린 거야, 비득비득. 그 산바람으로. 그 우거지와 그 우와. 그 우거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저희가 먹을 너무 과분한데. 지금 내가 그 전에 두 개를 먹어요. 끓일 동안 짜장라면 좋아한다 그랬죠. 네. 짜장라면 살짝 해가지고 응? 쌈박하게. 네, 네. 여름 썸머에 나오는 식재료. 뭐가 들어가요? 좋아해요. 여기 뭐가 들어가? 평창 감자. 어? 감자? 아니 감자가 들어가요? 짜장라면에? 거기다가 초당 옥수수 제주. 옥수수? 초당 옥수수? 넣어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라면을 여름 짜장면.